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늘자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괄 감축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대학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에 들어갑니다.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자율 혁신 계획을 받고 이를 토대로 권역별로 유지 충원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요구해온 지역 대학들은 권역별로 다른 기준으로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나눠주는 이제 방식이 좀 더 구체화된 거고 필요를 열어준 거여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열악한 재정의 지역대학으로서는 정원 감축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대학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줄어드니까 학생 수만큼 대학과 정부가 협력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과 협력을 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자 국회 교육위원회도 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당 차원의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